메이플랜드에서 31일 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꼬막 비빔밥과 닭똥집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만물 상인도 오픈했습니다. 7만 원에서 시세대로 주문서를 사고 있습니다. 네. 장민이 장당 10만 7만 원. 원에 구매를 하여 나중에는 이제 12만 원씩 판매를 하는 것이죠. 10만 원이죠. 20%. 10만 원. 일단 오늘은 이브링저 10% 대리작도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10% 바로 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90이 나왔습니다.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1500만 원에 제가 바로 매입해 왔습니다. 시작됩니다. 10% 발린 작, 두 번째 작부터. 한마 네, 93. 93. 아, 96. 96. 99. 99. 자그마치 세 장이나 자그마치 남아 세 있습니다. 장입니다. 아! 까비. 102. 가비. 그렇게 102 이브링즈가 되었고, 저는 오케이, 1 올렸습니다. 한마 1을 올렸습니다. 1 올렸습니다. 함부로 사려고 우리 기다린 친구 분에게 난 이겼어. 전재산이라고 더 하더군. 비싼 간에 100개가 간에 들어갔다. 100개까지 드렸습니다. 가자, 부자 되고. 아, 나 역대 최저가의 속상해. 봉황위궁도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산이 마침 저렴하게 90, 96, 들어왔습니다. 위아래로. 1화를 아, 단돈 맞네. 90만 원, 정옵션을 150, 일성을 210에 줍니다. 스마의 가격이 오케이, 151이라고 130이었구나. 나오더군요. 우산, 정옵션과 스마 60%가 교체가 됩니다. 이거 고객님들이 많이 대박이다. 찾으시는 60대 라인업도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니 망토 엄청나게 같은 많아서. 것을 판매가 55만 원에도 가져갑니다. 자, 55만 원으로 좀 늘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파상윙즈 대리작이 첫 번째 도전 시작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 87. 90, 90, 93. 93. 96. 96. 99. 99. 아, 한컷 차이다. 자, 마지막 한 장이 야. 필요한 상황입니다. 왔다. 마지막 장 왔다. 바로 170 매입 역대 최고가 들어갑니다. 주문서 비싸. 마지막 장 들어갑니다. 자, 102가 되느냐. 3, 2, 한마 102 윙즈가 등장했습니다. 우산까지 혼지를 받았습니다. 도끼 주문서 같은 것을 공짜로 많이 받았는데, 많이 모았습니다. 어느덧 거의 뭐 60장이 넘었었지요. 장당 5만 원을 질러봤습니다. 구매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끼 주문서도 3만 원에 매입하기로 말이지요. 공짜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랜드의 3, 31일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